어제 맛있는 거 좀 사줬어요? 서산에서 많이 사줬어. 서산에서? 뭐 사줬는데? 나열해드려라. 서산에서 재민이 형이 뭐 사줬어? 짬뽕, 오리고기 국밥도 사주시고 너무 많이 먹었어. 뭐 조언을 해주진 않았어요? 아, 저보다 야구 잘하는데 무슨 조언을 해. 알아서 잘해요 동정. 동주야, 오늘 인터뷰가 많을 거야. 네.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준비 잘해가지고. 형 1분 포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? 모든 게 어땠어요? 오늘 어땠어요? 하루? 정신 없었죠? 네, 정신 있었어요. 에? 정신 있었어요. 밥은 먹었어요? 열무국수. 열무국수? 우와, 열무국수. 그날이 어버이날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서산에 있다 보니까 어버이날 선물도 준비 못하고 그냥 갔는데, 그래도 그날 저녁에 매니저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래도 어버이날 선물 제대로 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축하한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더 열심히 잘해보자고 하셨어요. 기분이 되게 안 좋았죠.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결과랑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. 근데 야구하면서 매일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안 되는 날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게임 준비 잘 하자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.
일단 첫 경기 때 워낙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나 앞으로 되게 잘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홈에서 두 번 등판했는데 두 번 다 그래도 괜찮은 모습 보여드려가지고 더 앞으로 발전된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 뭐 구속 신경 쓰기보다는 타자를 잡아내는데 더 신경 써가지고 제가 올라갔으면 최대한 깔끔하게 막아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타자랑 잘 상대하는 방법을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워낙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마운드에서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몇 게임 던지면서 많이 발전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